네, 남부지방 중심으로 여전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 진도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. 오늘 밤까지 최대 150mm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. 자세한 날씨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재훈 기자. 네, 전남과 경남을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이 전남 남부와 경남 남해안에 호우경보, 이 경북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이 전남 진도에서 시간당 112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 현재 강력한 비구름이 전남 남해안과 경남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이 특히 이미 400mm 안팎의 물벼락이 쏟아진 창원과 부산에 이 또다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. 어제부터 창원 461mm, 김해 370, 부산 338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9월의 장마철 못지않은 폭우는 남쪽에서 밀려드는 열대 수증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강하게 충돌했기 때문입니다. 여기에 태풍 풀라산에서 변질된 강한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추가로 폭우 구름을 밀어넣고 있습니다. 오늘 밤까지 전남과 경남에 최대 150mm, 남부 내륙은 12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. 이 경북과 전북에도 많게는 100mm 안팎의 비가 추가되겠습니다.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특히 바닷물 높이가 평소보다 올라가는 대조기여서 이 폭풍 해일도 우려되는 만큼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야 합니다. 이 기상청은 내일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0m의 태풍급 돌풍도 몰아치겠다며 강풍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